경우는 무슨 거 어제 아침에 왔어요? 네, 어제 아침에요. 뭐 타고 왔어요? 차 타고 왔어요. 아, 운전해서? 네. 아, 인천에서 대전 올 때 여기? 친구 근처에 있어가지고. 아, 대전에서 다시 운전해서 회사 오고. 블록킹 좀 많이 해야겠네. 그 어제 경기 뛰었어요? 아니요, 어제 안 나왔어요. 그냥 빠질 것 같은데? 중간에 왔어요, 중간에. 아.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야구 본 데가 잠실야구장입니다. 완전 어렸을 때. 그때 이제 던졌는데요? 그쵸. 아쉬웠죠? 그쵸, 아쉬웠는데 그래도 내려갈 때, 그러니까 내려올 때 감독 코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, 언제든 올라올 수 있게. 일단 결국에 또 시합 때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선수구나, 그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사실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만원 관중 앞에서 그 프로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하는 게 항상 꿈꿔왔던
순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 이제 첫 걸음을 뗐다 약간 그런 의미였고 저한테는 은성 선배님이 제일 좀 야구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야구장에서 그리고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좀 모범적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항상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. 그러니까 물론 포지션이 겹치지도 않고 저는 좌타고 선배님은 은성 선배님 우타시고 하지만 야구하는 야구를 대하는 자세나 야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배울 점이 진짜 엄청 많다고 느꼈고 계속 1군에 있으면서 그런 플레이하는 모습들이나 야구를 대하는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눈으로 보고 배우고 싶어요. 일단 제 이름 세 글자가 나오면 팬들이 환호할 수 할 만큼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그리고 저한테 타구가 오면 제가 수비에 나가 있을 때 타구가 오면 아 무조건 아웃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물론 의미 있는 첫 타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